조홍규 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3회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입니다. 올해는 이 효의 근본이 되고 효의 발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만은 이 대전 효의 고장이죠. 우리 부산에서 분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효의 아주 바탕이 되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기쁩니까? 자, 대전효 문화지원센터 조홍규 원장님께서 오늘의 행사를 개회 선언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효도 가족 찾기 대전 효도 가족 백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제3회 전국 효도 가족 찾기. 제가 세 번째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 세 번째 3년 동안 진행을 해옵니다만은 가장 가슴 벅찬 것은 바로 뿌리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잔디광장에서 멋진 건강줄기가 흐르는 이곳에서 이 본고장 대전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을 너무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 행사에 우리 국민 의례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 주십시오. 앞에 영상 촬영을 보게 되면은 태극기가 나올 겁니다. 그쪽으로 향해서 시선을 두시고 태극기에 대한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는 1절만 재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효지원본부에서 효운동지원본부에서 그동안에 지나온 발자취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죠?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면 뭐하니까 우리가 미리 영상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5분여 동안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바로 효의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적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동료 육친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모르는 불의 여적.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불성 여적.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을 해버리는 불의 여적. 가정 무너지고 가족을 해체하는 불신 여적. 자신만이 우선이라고 인성을 도외시하려는 불인 애정. 우리의 아름다운 후 정신의 상실로 생겨난 이 신오적을 퇴치하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잊혀진 우리의 고유한 효 정신을 되찾고자 효 문화지원본부의 수많은 효 운동가들은 무려 12년 동안 오로지 자원봉사만으로 효를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5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 2002년 8월 1일 5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 청구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1일 효생각마 재정청원 신성남 본부장에 의해 1,00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차병태 현 부산시장에 의해 국회에서 대표 발의까지 되면서 청와대와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5월 1일 효생각날에 조정되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5월 1일 효생각 부산시민운동은 부산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져야만 합니다. 부산시 기네스에도 기재되어 150회째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효시민운동은 타 시도시에서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부산만의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 효사관학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걸음. 2008년 9월 1일 후세대 바른 인성과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고자 효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효사관학교 1기생 입교식을 시작으로 현재 13기의 효사관 생도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적 효 교육 지도자를 육성함으로써 사회 공헌에 큰 힘을 쏟고 있으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사회 역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찾아가서 학교 효 교육, 바른 인성 올바른 의식 교육을 위한 노력. 효 사관학교를 임관한 효 지도자들은 후세대들의 바른 인성과 올바른 의식 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찾아가는 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행의 근본인 효 정신을 후세대에게 심어주어 아름다운 사회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교육 현장입니다. 또한 세대 간 지혜나눔 효 교육을 통해 1세대와 3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는 조기 인성 교육의 본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 효를 통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에게 38효 정신, 즉 바른 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 작년 10월 3일 부산 광화리 백사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효를 우선으로 생활하는 부자자의 가족을 비롯한 부자 육친, 백행 중공, 백행 지수, 이용수집의 각 해당 효도가족 백장에게 효도가족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올해 10월 3일에는 두 번째 도시인 일산의 태화강의 광장에서 효도가족 백장 시상식이 행해졌으며 내년 10월 3일에는 세 번째 도시인 대전에서 효도가족 백장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7년간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매년 1개 시도를 신설하며 1,700명의 효도가족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대 간, 가족 간, 계층 간,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전국민 효 생활화 38효 선언식. 2014년 3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8 효 생활화 반국민 운동이 개최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내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했던 3.1 독립운동처럼
이제는 잃어버린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삼바 효 운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효 문화지원본부에서는 효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효생가 시민운동 대표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효 문화 심포지엄에 개최하고 효의달 지정 이후 효문화지원본부에서는 매년 효의달 행사를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효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효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9일에는 효를 통한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금껏 효시민운동의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양한 효용 문화를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5일 바른의식착취와 범시민의식개혁을 위한 제4회 부산 효의 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를 생각하고 효를 실천하고 효를 생활화하면 이 시대가 고민하는 신오적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효문화지원본부.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잘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여태까지 우리 효 문화지원본부가 그러온 경과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참 의의 깊은 그런 행사에 많은 내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드리지 않은 우리 내빈께서는 자막에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시 효문화지원센터 원장 조홍규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효문화 중심도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용갑 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멀리 부산에서 오신 분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이사장님 장혁표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본부장 신석산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자막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빈을 소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내빈은 여러분들 꼭 LED 전광판을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상 시상 순서입니다. 특별상 시상은 2회 부산, 2회 울산 효 문화에 확산을 한 공로를 인정해서 특별상 두 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연날으로 오시고 올라와 주시고 특별상은
제가 오늘 전달받은 게 엄청 많습니다. 특별상은 우리 부산의 1회, 2회 우울상 특별상 2명이고요. 2명이고 또 한 분을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장혁표 이사장님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특별상입니다. 울산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배병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전국 효도가족 백상찾기 제1회 부산 행사에서 공로가 인정되신 분입니다. 오늘 특별상을 수여하겠습니다. 특별상 효실천 백행지수상 부산신구의 배병태, 귀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10호 제3장 10조에 의거해서 제2회 전국 효도가족 백상찾기 부산지역 백상으로 선정되어 350만 부산시민들에게 교문화장려를 위하여 남다르게 앞장섰기 때문에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10월 3일 사단법인 교문화지원본부 이사장 장혁표.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울산입니다. 작년이었죠? 울산의 최병옥 선생님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연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최병옥. 전국 효도 가족 백상 찾기 울산 특별상 효생활화 부자 자효상. 울산 남구 최병옥, 귀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10호 제3장 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의거 제2회 전국 효도가족 백상찾기 울산지역 백상으로 선정되어 120만 울산 시민들에게 효문화장려를 위하여 남다르게 앞장섰기 때문에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10월 3일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이사장 장혁표.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화이트진로 지점장 방상복 지점. 특별상의 효행상입니다. 성명 방상복. 위의 사람은 대전 시민의 가치 있는 효봉사자로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솔선수범하는 등 후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어 효행상을 수여함. 2015년 10월 3일 한국사단법인 한국효행수상자 교대회 회장 오원균 대신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장혁표 이사님께서 대신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상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지 않고 동시에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네, 좋죠? 네, 이 안내 멘트에 박수가 나오는, 네, 대단하신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죠? 한 번으로 100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죠? 자, 쿨하게. 예. 그걸 어수선해지버리면은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예. 앞에 계신 수여자는 지금 함에 들어있는 그 인증서를 들고 수여를 하라고 할 때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수여하라고 하셔야 수여해야 됩니다. 아시고, 아시겠죠? 예. 대전말로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미리 받으시려고 손 내밀지 마세요. 예. 드리거든 받으세요. 자, 수여 인증서 수여에 앞서서, 대전 효문화지원센터 조홍규 원장님의 수상자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홍규 원장님, 나를 모시겠습니다. 네, 조홍규 원장님, 심사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저, 오원균 추진위원장님을 대리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은 오원장님하고 저하고 한용환 회장님하고 손정자 회장님하고 황인하 회장님이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 5명의 심사관은 이번 제4회 전국 효도 가족의 백상찾기 선정을 엄정한 심사와 확인으로 대전 시민 중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효도 가족 백상을 찾아내어 영광스러운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심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먼저 1차 심사는 대전시 5개 자치구 구의 민원센터를 통해서 추천된 후보자 자체 심사를 해서 이어 한국효영수상자 효도에서 추천한 자 2차는 심사는 효도회에서 접수된 것 중 미비한 서류를 다시 연락을 드려서 보충하였습니다. 3차는 심사는 서류 심사에서 추천인과 함께 선정된 후보자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후보자 본인과 가족, 주위 지인들을 만나서 직접 확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등 전국 효도가족 백상찾기 대전지역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 2, 3차 심사 과정에서 모두 통과하여 125상 중 100상에 선정된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 사연을 담은 사연집을 제작하여 영광스러운 수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심사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제 숨가쁜 시간입니다. 예, 사진 기념 촬영도 하시, 그 전에 한 가지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 감동의 시간을 그냥 후딱 헤쳐버리면은 그렇잖아요. 100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이는 대신에 우리, 효 선언문을 아주 지금 진지하게 한번 감동스러운 그런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 운동가 김나경 선생님께서 감동문을 선언하겠습니다. 효 선언문 낭독입니다. 효 선언문. 우리들은 한국의 효정신이 현 시대가 직면한 삶의 이념에 대한 해체와 이에 따른 분열과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류 본래의 가치이며 사람이 가야 할 길임을 천명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합의되지 않는 신념에 의한 질서의 파괴,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불신으로 인해 혼란이 극도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가치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음을 믿는다. 예로부터 우리 결례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은혜로서 자식을 보듬어 공동체의
선교범인 화합과 질서, 상호 존중과 믿음으로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실천하는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물질적 발전과 무분별한 서구 사조의 도입으로 생명 경시와 인간성 부대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 사회는 새롭게 등장한 신오적에 의하여 크게 위협받고 있다. 1. 경로 효친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모르는 불의의 적. 2.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불성의 적. 3. 내 몸이라고 마음대로 자살해버리는 불의의 적. 4.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체하는 불신의 적. 5. 지식만이 우선이라고 인성을 도외시하는 불인의 적. 대자연 속에서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며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여야 하며 사람은 사람으로 이어짐이 자연의 이치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며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질서이다. 서로 공경하고 돌봄으로써 지나친 탐욕과 이기의 인간 파괴적 행위를 지양해야만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제와 생존의 단위가 가족 공동체에 의존하였던 근대 이전의 윤리적 개념으로서 개인에게만 부양과 질병, 고독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함은 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한 사람이나 한 세대가 참고 받아들이기엔 그 정도가 지나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 시대의 효는 개인과 가족, 가족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국가가 같이 참여하는 우리 민족 모두의 능동적 실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모두는 아래의 사항을 선언한다. 하나, 효정신이 현 시대를 치유하는 본질적 가치임을 선언한다. 하나, 효정신이 양극화된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화적 가치임을 선언한다. 하나, 효생각, 효실천, 효생활화 운동으로 인간성 회복과 사회적 동질성을 실현한다. 하나, 효문화가 세계적 정신문화로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킨다. 서기 2014년 3월 8일 감사합니다. 본부 이사장 장혁표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대전광역시장님 이하 99분이 지금 잔디마당에서 수상자 수여자와 수상자 99분과 또 수여받을 99분이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로 다문화 가정에서 한 분이 오늘 선정이 되었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띵띠펑. 제가 발음이 괜찮은가요? 띵띠펑. 우리 연단으로 오시면 올라오십시오. 네. 자, 네, 인정서 저기 옆에. 네. 자, 그러면은 수여자분들 먼저 일어나시고 동시에
받으실 수상자. 예, 예. 띵띵펑님께는 요, 일단 여기, 예, 예. 본부장님, 중구청장님이 또 주실 증의가 있다 그러는데, 어디에요? 그거는 어디 거예요? 중구청장님 왜 여기 계세요? 예? 띵띵펑? 여기는 띵띵펑이 지금, 이사장님이 지금, 수혜를, 일단, 가져가서 구청장님한테 드리세요. 드리시고, 헤이,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중간에 끊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연단의 한 분과 마당에 지금 대전광역시장님 이하 98분이 수혜를 하시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동시에 수혜를 다 읽고 수혜를 하십시오 할 때 판파레가 나갈 겁니다. 그때 수혜를 하시면 됩니다. 전국 효도가족 백상찾기 대전 인정서 효생각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띵띠푸엉 귀하는 교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1호 제3장 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인 전국 효도가족 백상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정서를 수여합니다. 2015년 10월 3일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이사장 장혁표 수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것도 잠시 좀 수여하는 순간을 잠시만 좀 머물러 주십시오. 예, 식구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다 같이 축하해 주실 겁니다. 네, 축하합니다. 대단히 축하합니다. 예. 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문화의 띵띵부엉 양이 최신부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기념 촬영들 많이 하십시오. 예, 네, 많이 하십시오.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음악을 조금 낮춰주시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제 5기 또 사관학교죠. 5기 대병대님 찬조 10만원 해주셨고 그리고 남말씀님 음료캔 270개나 주셨습니다. 또 사관학교 9기 1동이 또 거금 2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회장님 소병본 회장님께서 10만원 내셨고요. 김희진 우리 또 9기 20만원 그리고 조국자 10만원 황정순 2만원 11기 김재갑 5만원 곽춘범 5만원 NH 최경란 외 김동이 100만원을 기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석상 본부장님께서 교운동 1% 성공 책 15권 전액을 참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유일하게 화환이 하나 보입니다. 영산신시 삼장군 공파 31세손 신정우 이분은 이윤경 우리 효사관학교 졸업생입니다. 이윤경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환을 주셨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네 분들이 네 빈분들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만은 아까 LED를 통해서 많이 다들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우리 대전 말고 부산 그리고 서울 타지방에서도 전주에서도 오시고 내년에 아마 전주에 이 행사가 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축전이 와 있습니다. 축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효도가족 백상찾기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축전으로 온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하신 오원균 중앙회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효행이 생활화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박경석. 또 한 분 계십니다. 전보를 통해서 도착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효행수상자 효도회 귀중. 제3회, 아, 지금 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아직 순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3회 전국효도가족 백상찾기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효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제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한현택 구청장님께서 한현택 구청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자,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본부장님, 요 마이크 좀 바로 맞춰주실래요? 예. 신석산 본부장께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연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지금은 귀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끝까지 예,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